안녕하세요. 메가서디 윤리 대표 강사 김종혁입니다. 여러분들 사탐 뭐 하지? 고민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매년 제가 사탐 선택 가이드를 찍습니다. 잘생긴 윤리 동생인가요? 뭐 이상한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접니다. 근데 이거 웰메이드 사탐이라는 개념으로 제 시리즈는 항상 잘 짜가 붙습니다. 잘생긴 윤리, 잘노의 기출, 잘자잘 잘잘 완벽 정리. 하나 하면 동심으로 돌아가셔서 마지막 이제 잘 푸는 출제 시그널까지 윤리를 대표로 담당하고 있고 제뭐 수강하기 지금 들어오 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진짜 이분하고 가야겠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딱 느끼시게 될 텐데 윤리는요 재미있는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윤리하면 이제 생각하신것 중에 하나가 여기 제가 아주 존경하고 있는 이황 선생님 여기 이황 선생님 천원에 뭐 150이 1570써 있으니까 무슨 막험생들이 이황 선생님 전화번호다. 아유 이건 제가 최근에 같이 영상 찍었던 오킹 씨도 정말이요? 하면서 막 엄청 웃던데. <laughs> 진짜예 진짜. 근데 우리가 윤리를 배우고 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학습해야 되는 이유는 재미가 있지만 두 번째는요. 이 지폐를 제가 항상 강의 때, 특강 때나 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전 세계 나라 국가에서 화폐나 지폐 철학자, 필러서퍼가 들어가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누구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학 가시거나 세계화로 뻗어 나갔을 때 누구냐라고 하면 네오콩피셔스 이제 신유학 성리학자인데 여러분들 100%뭐할 거냐면 이황 선생인데 자바라 이츠 베리펀 하면서 이제 무슨 웃는이와 우는이야 웃는 이러면 안 돼요. 어? 예, 우리의 인문학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지 마시고 윤리를 공부하면서 왜 윤리를 공부해야 되는지 하나 팩트를 하나씩 체크해 드릴게요. 이게 2022 수능의 선택자 순대 생윤이 16만 1등. 그리고 윤리와 사상은 이제 윤리가 두 과목이잖아요. 윤리와 사상은 3만 7천으로 4등입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4 과목 안에 윤리가 두 과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 윤리가 재밌는 과목이라는데 생윤하고 윤리와 사상, 윤사의 차이점이 뭐냐? 두 번째 하나 사실을 이야기해드리면요. 생윤하고 윤사는 탑폭 과목이다. 생윤은 1등 과목이다. 생윤은 단원이 이렇게 6단원으로 총 되어 있습니다. 연계규제 15챕터로 되어 있는데 6단원 내용이 왜 생활과 윤리냐면 제가 어머니들 아버지들 만나서도 자녀가 공부한 생윤 아세요? 몰라요. 왜? 생활관리는 2014 수능 때부터 처음 만들어진 과목이고 생윤 교재가 시중에 없을 때 EBS에서 그 교재 집필해가지고 강의 시작했던 게 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2 0 2 5 개정 교육과정 때 제가 들어가서 교과서 검정을 한 거죠. 교과서 검정이 뭐 하는 거냐면 출판사가 교과서를 낼거 아니야. 생윤 인기가 좋으니까 막네한열 군데 되면 그 교과서 표현 틀렸어요. 수정해야 됩니다.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죠. 철저히 숨어가지고 하다가 이제 그 교과서가 배부가 되고 5종 교과서가 나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교과서를 왜 이렇게 안 봐? 교과서 한권다 펼쳐보시면 뒤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 검정위원 김종익, 오저 사람 메가스터디 강사인데, 그러니까 제가 학교 있을 때 EBS 강사하면서 그 일을 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평가원 검정위원 전문가답게 생윤은 뭐냐면. 1 단원에서 윤리 이론을 잠깐 배웁니다. 몇개 그래서 의무로운 공리주의. 그러고 나서 2 단원부터는 이걸 적용시켜요. 재밌어요. 사랑은 어떻게 할 건지, 응? 생명체는 어떻게 존중할 건지, 동물을 우리가 학대하면 안 되지. 그리고 3 단원 가면 어 멋있죠.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책.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이자 마이클 샌들이 들으면 울겠지만 제1의 반품 도서였죠. 왜 어렵거든. 그런데 생윤 이 배우고 나면 그책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 때 제 강의를 선배들이 추천한 이유는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김종희 인생 이야기도 해드릴 거고 여러분 또 생기고 머리 아프잖아요. 응? 내가 학교에서 그러니까 어, 제가 학교에서 여러분들 고등학생을 11년 넘게 가르쳤고 고3 수험생을 치도 고등학교만 그리고 이제 EBS에서도 강의를 거의 10년 가까이 했고 여기 메가스도 이제 2018년도에 온 거죠. 그래서 2019부터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을 보고 있었더니 공부 방법도 잘못되어 있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과목 특징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선택도 못하고 그냥 남들이 한다 하니까 따라가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선택할 때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란 무엇인가와 같은 책도 제가 여러분들 고등학생 입장을 잘 알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책들 생기부에 적금 좋겠죠라고 이렇게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여기 4단에서 이제 여러분들 재밌어하는 과학, 과학 기술이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자연은 어디까지 존중해야 되는지. 오 단원 문화윤리에서는 밥 먹는 거 진짜 그래요?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아, 잘 먹어야 되겠지.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음악은 어떻게 되지? 는또 아, 음악 핵심이죠. 여러분이 선택가이드를 들으시면서 멜땡 사이트에다가 잘 들으세요. 강의할 때 많이 나올 테니까 팡팡 밴드 남 반델스라는 밴드를 검색해 보시면 제가 실제 그 음악 대전 국카스텐하고 같이 그때는 뭐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니까 누가 더 잘하나 이런 약간 정신 나간 생각을 했던. 그때는 같이 인디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분은 이렇게 우리는 그냥 멜땡의 역사로 남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음악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마지막 평화까지. 그 생윤은 생활 이야기, 생활 윤리 이론 배우고 생활에다 다 접목시키는 거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선택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윤리 이론을 보다 심화적으로 배우는 게 뭐냐? 윤리와 사상입니다. 그래서 윤리와 사상은 2단원, 3단원, 4단의 핵심이 1단원 그냥 오리엔테이션 경이고 그래서 동양 이론, 서양 이론. 여기서 이제 이 단원 공부하시다 보면 약간 지폐가 싫어져. 이왕 선생님, 이 선생님, 이렇게 어렵거든. 그럼 윤사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자 수가 16만 대 4만인데, 여러분 수능 때는 윤사 선택자 수가 더 늘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윤리 이론을 배우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과목이 클라스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무슨 말인지. 라는 것들을 배우고 나서 그 이론을 잘더 공부하면. 생윤에다 접목시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윤리과목은 둘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생윤 꼭 기억하세요 윤리와 사상 하시는 4만 명 가운데 거의 90%는 생윤합니다 이득이거든 이게 그런데 이제 생윤하는 분들이 점점 윤사로 더 넘어오고 있는 거죠 왜? 아, 윤리론을 더잘 알아야 생윤도 문제를 더잘 풀겠구나 그게 팩트로 또 하나 팩트로 말씀드리죠 체크해드리면 2022 대수능에서 실제적으로 저희 조교 선생님한테도 내가 시켜봤더니 생윤만 한 학생이 조교가 그냥 너 윤사 시험지 풀어봐 아 문제를 맞춰요 그 실제 44점을 받았습니다 50점 만점 중에 그럼 아예 조교가 아니라 그냥 생윤만 했던 수험생한테 윤사 한번 풀어볼래 선생님 너무 똑같은데요 똑같아요 그렇게 갑니다 방향이 그냥 둘이 붙어서 인기가 좋아질 거 아니야 응? 윤리가 인기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건 당연히 저 같은 사람도 바라겠지만 어 이거 통체성 사탐을 하시는 분들도 연기교지 집필을 하거나 뭐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공통적으로 가는 거죠. 실제 그래서 2022 대수능 때는 킬러 문화에 해당하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 똑똑하게 갔어요. 사회계약 문제랑 그래서 어 선생님 그러면 그냥 윤리 해야 되나? 이제 그건 여러분 선택이겠지만 가이드를 제시하는 거죠. 팩트로, 팩트로 하나하나. 그 다음에 윤리는요.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윤사는 그래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생윤은 초반에 재밌지만 후반부에 어렵습니다. 근데 윤사는 초반에 어려운데 뒤가 그냥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막써 줘. 사상가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가서 어렵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탐 선택 윤리를 하시면 1월부터 시작되는 개념 강의, 12월부터 이미 개념 강의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짧강 좋아하니까 제가 강의에다가 삼삼만 개념이라 해서 33개 주제로 주제 하나마다 10분, 15분마다 정리할 수 있는 약간 유튜브 성격의 짤강을 올려놨어요. 그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선배들은 그걸 밥 먹다가 어 더러우시겠죠. 뭐똥 싸다가 뭐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들으면서 그걸로 약간 여러분들이 워밍업을 하시고 어 이렇게 들어도 이해가 되네 라고 한 다음에 12월부터 메인 커리 개념 잘생긴 개념 들어오시고 그 들어오시면서 또 이제 서브 커리로 여러분들 따라가는 게 생윤, 윤사, 순특과 나온 수특분석강이 있거든요. 메인커리는 이렇게 네 개를 가는데, 거기 밑에다가 제가 여러분들의 학습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서브커리들을 다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기출, 특히 심화정리. 이두 번째, 세 번째 커리부터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엄청 좋아하고 따라오다가, 파이널 모의고사 때는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연구실은 제가 이 사탐 선택가이드를 찍고 있을 때가 11월인데요. 이미 내년도 파이널 모의고사 12회를 지금 제작이 들어갔습니다. 전문항을 교체를 하는 거죠. 이전 연도 문항은 절대 여기 사용하지 않고 전문항 교체해서 새롭게 가서 확실하게 지식을 전해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뭐 하셔야겠어요? 윤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윤리 공부를 하고 나시면 나중에 이 그림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이 그림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물론 갔다 온 분들도 계시겠죠.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바티칸 시국에 성베드로 대선당 안에 있는 작은 성당 시스티나 소성당 거기에 여러분들 천지창조마 있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 어, 뭐가 그리고 그 안에 더 들어가보면 더스코로브 아테네라 해가지고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윤리를 선택한 분들은 보면 정말 이때 아우라를 봐주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걸 선택하기 잘했구나. 이 중앙에 있는 이 분이 플라톤, 손가락 이상하게 하시면 안 돼요? 플라톤과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이분들이 누군지 여기 나와 있는 분이 이제 소크라테스도 있거든요. 알렉산드로스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누군지를 보게 되면 내가 정말 윤리를 선택하길 잘했다. 고등학교 때 했던 공부가 실생활로 연결되고 삶의 방향도 제시할 수 있구나. 그걸 누구랑 함께 평가원 검정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학교선생, 그리고 EBS 전문가, 그리고 메가스터디 대표 강사랑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탐 선택하시고 1년 동안 행복하게 잘 정리하셨다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라온 글자처럼 여러분들의 기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에서? 강의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